네,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. 오늘의 픽 확인해 보시죠. 네, 오늘 사진에는 쌀 포대들이 보이는데요. 20kg 쌀 포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. 이쌀 포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네, 최근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지난달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18%가 올랐는데요. 이 지난해에 있었던 긴 장마와 폭우로 벼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시기에 완주군 동상면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.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가 쌀 20kg 50포대를 기부한 건데요. 올해가 무려 3년째라고 합니다.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며 쌀을 두고 호련이 사라졌다고 하네요. 네, 이 쌀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마음과 함께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고요. 또 동상면에서도 후원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은 선순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.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. 장수구는 장수시장 및 장수읍 일대에서 제294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. 덕진구 금암이동 주민센터는 10일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. 전주 중부교회는 코로나19의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완산동 주민센터에 덴탈 마스크 만 개를 기부했습니다.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.